옛날에 요만한 시내가 이런 것입니다. 옛날 기억의 하나씩 그 기억을 생각해서 그것으로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자, 예시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. 자, 물을 퍼내라. 네, 어르신 알겠습니다. 수건 가지고 가서 닦아드려요. 닦는 신용을 하세요. 이러면 어르신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. 자, 어떤 어르신은 자 갑니다. 자, 여자 우리 선생님들이 여자 화장실 가세요. 막 난리 납니다. 거기는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 화장실 가지 왜 여자가 여자 화장실 가시느냐고 그러세요. 처음에는 그것이 저 어르신이 어째 글씨는 알지만 어떻게 저러실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 분께서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자는 우리 신랑 또 그렇게 하실까 그것은 저희 생각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어르신이 우리가 여자 화장실 가는 거는 괜찮고 남자 화장실 갈 때마다 소리 지르셔서 쟤 왜 저러실까 알겠습니다 안 갑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남자 화장실 써여 있는 것만 보면 저희들이 다른 어르신을 케어해드 갈 때마다 소리 지르셔서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여자 화장실을 다시 붙여놨더니 괜찮더라고요. 자, 남자 화장실에 왜 그런 게 있으나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죠. 자, 이것도 치매예요. 자,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오시면 저희들 27명입니다. 30분의 전공이지만 27명이 오셨는데 5등급은 한 3-4분 계세요. 5등급이라 해서 어르신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. 그렇지만 순간순간 성격의 변화가 있어요. 후함도 지른 사람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요, 앞에 있는 사람이 눈 감고 있으면 소리 지릅니다. 여기는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눈 감고 있느냐고 소리 지릅니다. 그 어르신은 보시는 표현마다 가지각색 다양하게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간 모여 선생님 계시지만 다 그런 변화가 있어요. 그런데도 그때그때마다 그 어르신을 대처합니다. 어떻게 대처해요? 자, 가서 스킨십 해줘. 그 어르신하고 일단은 교감이 갈 수 있도록 해갖고 그 순간에 어르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순간에 그 상황을 다른 변화로 이끌어줍니다. 우와 엄마 이렇게도 해요. 어르신이라고 저희도 부릅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를 안 부르세요. 어르신 너무 이쁘다. 반지가 이쁘다. 손톱이 이쁘다.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. 막 이렇게 가장으로 해서 그 어르신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면 그때 이제 그 어르신을 다른 거로 유혹하며 한 시간이고 두 시간도 괜찮습니다.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성격 행동 변화가 또 일어나는 것이 주간보호소 아니라 요양원도 똑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. 어르신이 27명, 27명이지만 이 27명, 20명 가정이 3, 4등급입니다. 오시는 분도 5등급 됐고 1등급, 2등급 정도는 다 심신이 안 좋으신 분들이야 요양원 입소에 많이 있지만 3등급, 4등급 어르신 좀 중증이시니까 저희 기관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1대1 다 해요. 어떤 분들은 식사도 안 하셔요. 밥이요 맛이 없대요. 자, 밥이 맛이 없어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. 그때 기분에 따라 맛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찬 주면서 어르신 이거는 치매 예방에 최고인 생선이고요. 이거는요 염소세가 많은 시금치고요. 파란 나무는 다 그렇게 이 설명을 해드리며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드십니다. 어르신들이 드시기 싫어서가 들어서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먹는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. 어르신들. 예.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서 저는 제가 요양보호사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지요. 말씀해서 제 친구도 있지만 왜 그렇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자라오는 환경이 저희들하고 별반 똑같잖아요. 저희 이 나이 또래 자 자식을 키웠어요. 자 또 성장시켰어요. 이제 사실은 못 쓰시니까 오시는 곳이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이에요. 자, 이 어르신들이 마지막 남은 여생길에 갈 수 있는 상황에 제일 마지막 막다른 길에 있는 이 어르신들을 하나씩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에요. 제가 인해서 이 어르신이 그때그때 기분 좋으며 그보다 제가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진정으로
이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에 아름다운 행복에 아름다운 시간에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요양보호사 제가 아닌가 싶고 저는 정말로 즐겁게 일해요. 이 어르신들 힘든다고 생각하면 일은 그렇잖아요. 그죠? 짐이라는 것이 짐에는 짐이